저는 주거 상권에서 투자하시라. 주거가 확실히 부동산 가격이 싸요. 그 다음에 오피스 상권 들어갈 때는 굉장히 주의하시라. 경기권에서 산다면 수원 쪽도 괜찮고, 또 뭐 서울에서 좀 더 이야기하자면 뭐 자, 상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입지, 그 점포에서 나오는 매출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셨던데, 그럼 입지 분석 입지에서 상가 매출은 좀 어떻게 측정하죠? 이거 뭐 가서 이제 뭐 이 코스 보면서 이제 뭐 매출을 뭐 봐야 되는, 근데 이걸 또 뭐 속이는 경우도 있다고 뭐 들은 것 같아요. 속이는 거는 진짜 많죠. 네네. 속이는 이야기부터 해보세요. 현님들 뭐 사기 당하지 마시라고. 네네. 실제로 어느 주스 브랜드 가맹점주 사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고 봐요. 사기쳤다고 봐요. 근데 형사고소를 했는데 사기에 성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이야기, 의미가 있어요. 형사고소 뒤늦게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뭐냐, 그 사람이 포스를 찍어가지고 현금 매출을 늘려가지고 계속 매출을 올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인터넷 카페에다가 몸이 아파서 뭐 이혼을 해서 이민을 가서 가게 내놓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우와 왜 이렇게 좋은 자리가 나한테 행운이 왔, 그래가지고 덜컥 계약했어요. 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포스 보면서 매출자를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매출자 봐라고 보여주는데 다 봤지. 좋아. 그래가지고 인수를 하는데 그대로 그 주스 브랜드를 인수를 했단 말이야. 근데 알바를 다 자르네. 근데 매출 데이터는요, 자기가 현금 매출에서 찍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럼 뭐를 달라고 해야 되느냐? 매입 자료를 달라고 해야 돼요. 매입 자료? 네. 빵집이다. 빵집 매출 가로로 찍기 얼마 쉬워요. 근데 빵 재료를 계속 매입을 한다. 그건 어렵죠. 그렇죠. 어디다 그렇죠. 쌓아놓을 거냐고. 재료 쌓아놓은 한계가 있잖아요. 보통 그까지 숨기진 않겠지. 예. 속이진 않겠지. 예. 그 생각도 잘 못하죠. 그래서 매입자료 보여주시오 했는데 안 보여준다. 그럼 인수 안 하면 되고요. 매입자료 보여준다. 그럼 매입자료를 보고 매입자료 대비 원가율이 각종 업종마다 다르니까 네네. 그 원가를 잡아서 아, 요 정도의 매출이었겠구나라고 추정을 해야지. 네. 매출자료 보면 엄청 많이 속일 수 있어요. 정말. 예. 근데 그때 그 주스 브랜드는 어느 정도였냐면 매출 찍으면 컵 재고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그럼 컵 발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매출로 보면은 컵이 마이너스야. 컵을 본사에 주문해가지고 온 게 뭐, 예를 들어서 한 500개가 와있다. 근데 가라로 매출 찍으니까 컵 재고가 절정하고 컵 재고가 마이너스 가있어요. 근데 계속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 가게는 원래 매출이 얼마였는데 실제로 그 가게를 인수받은 분이 매출은 어느 정도까지 줄어드는 건가? 3분의 1 가까이 줄었죠. 오픈하자마자부터. 그래서 형사고소 했는데, 네. 당연히 권리계약서상의 매출은 이 정도고, 뭐, 유지될, 뭐, 이런데 아니라니까요. 그런 권리계약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그건 참고치일 뿐이고, 그 다음에 계약서상의 매출 얼마다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된다. 재고도 없는데, 컵 재고도 없는데 어떻게 팔았냐. 근데 그거는 네 실수고, 네가 참고치지. 그게. 근데 컵 재고를 그전에는 확인을 못 했나 봐요. 예. 그러니까, 매입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사기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장사 그 상가를 인수받을 때 그런 매입 자료를 요구하는 게 프랜차이즈 그러면 인수한다 이럴 때는 매입 자료 네. 인수해야죠. 그럼 요구하는 게 그게 예. 좀 뭔가 무리한 요구인 건가요? 아니면 당연히 상가를 인수한 입장에서 당연한 건가요? 프랜차이즈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돈가스집 있었잖아요. 네. 미소야 돈가스다. 돈가스집 인수한다면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 상가를 살 때는 그런 이야기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예 미소야 가맹 상담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가맹 상담을 그 내가 알고 싶은 점포 근처에서 받으면서 본인이 실제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할 수도 있잖아. 안 한단 말은 방송에서 좀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하면서 저 자리는 얼마나 팝니까? 그 다음에 가맹 상담을 받으면 후보지 소개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다가 뭐 우리 브랜드 해보세요 라고 하면 그 자리가 좋아요, 내가 궁금한 요 자리가 좋아요 물어보면 요 자리가 좋습니다, 요 자리가 좋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얼마나 팝니까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매출을 어느 정도는 알아낼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훌랄라 치킨 매출이 궁금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가맹 상담 받으면서 이 방송을 통해서 훌랄라 개발 담당에게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커피랑은 다 제가 샀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예, 아무튼. 그분 통해가지고 매출을 알려주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러지 말고, 본사에 전화해서 정확한 매입 자료까지 파악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한 마리도 얼마인지는 알잖아요. 네. 한 2만 원 하니까. 그래서 매입 자료가 얼마고, 그럼 술이 얼마 팔리고, 그 다음 기타가 얼마 팔리니까 하루 매출, 아, 이 집은 100만 원 나오겠구나. 파악을 했죠. 그런 식으로. 저도 뭐 전들 매출 많이, 뭐 여러 군데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회원님들이 그 아무거나 뭐라고 그냥 쌤 이거 이 GS15 얼마 팔아요? 모른다고.
그냥 프랜차이즈 아무거나 막 물어봐요 나한테. 네. 뭐 교촌 치킨도 있네요. 네. 교촌 치킨 몰라 빨리 몰라요 나. 몰라.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 하나 알아낸 것들을 알아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강의를 하거나 이제 네. 한두 개는 의미가 없는데 여러 개를 알다 보면 이제 추정이 되죠. 교촌 치킨 나 이거 매출 모르거든요. 근데 교촌 치킨이다 기본 배달하는 집 매출이 한 100에서 한 130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일 매출. 예, 배달만 하면. 근데 이게 지금 홀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어둡네요 좀. 홀 장사 하나 안 하나? 뭐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 배달만 하면 100에서 한 130, 100은 넘어요. 어지간한 치킨집들이 배달을 하기 배달만 하면. 근데 홀에서 이 술을 판다. 술 파는 게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술을 판다. 치킨 호프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한 200이 기본 정도로 나오고요. 근데 이제 호프집 정도가 좀 규모가 크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고려대 앞에 보면은 노랑통닭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학계 중에 300 이 정도 팔죠. 아... 그때 노랑통닭은 배달도 안 할 때예요. 지금은 하니까 더 많이 팔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가게가 네. 잘 되면 점차 임대료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월세가 부담스러우신 이제 임차인분들은 또 나가시기도 하고 뭐 하는데 이 임대료는 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상승하는 건가? 그냥 뭐 물가가 오르니까 임대료도 예. 뭐 오르는 건지. 일단 매출이 올라줘야죠. 네. 사실 매출은 또 거기 들어오신 분이 올린 거이기도 한데. 예. 우선 그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실수 잘하는 것 중에 한 개가 네네. 또 제가 대답을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선생님 여기가 땡땡길로 뜨는데 단독주택 사가지고 상가로 용도 변경하면 어때요? 실제로 뭐 엊그제 수원에서 상담받았던 사례인데 여기 보면 화성 여기를 이제 관광지로 개발을 자꾸 하죠. 사람들 많이 오게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그 옛날에 여기를 여기가 완전히 썩은 단독주택가였단 말이에요. 여기가 네. 완전 썩은 단독주택가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자꾸 이제 사람들이 오는 데이트 코스,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 이제 바뀌고 난 다음에 선생님 이거 사도 됩니까? 나 이거 대답하기 되게 어려워요. 특히 콕 집어서 요런 데 사면 어때요? 뭐 망리단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걸 물어볼 때 대답하기 되게 힘든 게 뭐냐면 그러면 저 상권이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겁니까? 예를 들어서 경리단길이다. 경리단길 얼마나 더 올라갈 겁니까? 를 묻는 거거든요. 네네. 아 그건 내가 예상하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길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근데 경리단길을 보면서 제가 그 이야기는 했어요. 지금 사면 꼭대기다, 어깨다 라는 이야기를 2016년도에 첫 책 내기 전에 거기서 이제 술 먹고 예, 보다가 아, 여기는 안 되겠다 그랬어요. 지금 또 많은 분들이 경리단길, 저는 뭐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알지만 모르시는 분 있으니까 경리단길로 한번 가볼까요? 경리단길. 경리단길이 이태원 쪽인 거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한창 있네 뜨거웠는데 요즘에는 또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예. 경리단길. 뭐 SNS로 뜬 핫플레이스가 한계가 있다. 뭐 그런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네. 여기에 왜 임대료가 안 올라가냐면 그 전에 아까 뭐 행궁도 마찬가지지만 단독주택이 주택가였다가 먹자 상권이 되잖아요. 먹자 상권이 되고 또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 오르고 임대료 올라가겠죠. 네. 주거지보다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면 낮은 단계의 식음 업종이 있다가 좀 매출을 잘 일으키는 높은 단계 시금 업종이 들어온다고요. 이거에 맞춰서 임대료가 올라가는데, 근데 여기서 이 금액인데 더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있으니까 앞으로 올라갈 거 아니냐? 아유, 지금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낮은 단계 시금, 그 단독주택가, 낮은 단계 시금 업종, 높은 단계 시금 업종, 그 다음은 판매점에 들어와셔야 돼요. 근데 경리 단계는 판매점에 들어올 수 있는 입지가 아니죠. 그치. 화장품집 같은 경우. 그러니까 들어가죠. 테이블 장사하는 데는요, 회전율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밥도 밥 먹을 시간에 맞춰 먹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에 따라서 그 임차료 지급 여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시금 업종은 평당 임대료가 30이다. 20평짜리 기준으로 30이면 600이잖아요. 네. 평당 임대료 시금 업종이 30 넘기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경리단은 이제 그때 그 매출에 한계가 있으니까. 네, 거의 그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럼 그 다음에 뭐 들어와야 되냐? 판매점 들어와야 되는데 왜냐면 판매점 들어가기 힘들고 홍대 같은 데다. 홍대 같은 데는 이제 먹자 상권 들어와도 지금은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중국인 관광객들 이제 한참 들어오 이럴 때 네. 그 뭐 사드 터졌을 때도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때 이제 안 들어왔잖아요.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홍대는 공항 철도가 거의 개통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 엄청 많이 왔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에뛰드 하우스라든지 뭐 토니몰이라는 이런 것들 1매주 900씩 팔았어요. 그 화장품집이 마진 한 30% 좀 남는데 네. 김밥집이니 뭐 돈가스집이니 아무리 잘 돼도 금연적으로는 그 매출을 받아낼 수가 없는데 판매점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길 뜨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길 어찌 될까요? 그건 몰라요 나도. 아까 뭐 수원에 뭐 행궁 그 무슨 길이야 몰라요. 무슨 길인지 모르겠는데 그 길이 얼마나 올라갈까 모르죠. 근데
지금 거기가 어느 단계의 식음업종이 와 있고 그 다음에 그 길에 판매점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고 본다면 가로수길이 지금은 좀 주춤 많이 죽었지만 많이 뜰 때 뭐였냐면 대로변에 있던 식음업종들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대로변에 있던 자리는 판매점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임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세입자 쥐어 짜가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판매점들이 많이 들어선 쪽이 어떻게 보면 월세를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최대층인 거네요. 그렇죠. 어찌 되냐면 이제 판매점 점포 개발 담당들이 있으면 담당들이 있고 또 그렇게 큰 건물들은 임대 관리하는 부동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임대 관리하는 부동산하고 판매점의 점포 개발 담당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업무를 하면서 아, 어느 건물들 임대 좀 들어오게 해주라 라고 제안을 하면 이제 이, 그 부동산이 임대인하고 내고를 하는 거죠. 사장님 뭐 여기에 어떤 브랜드가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 월세를 한 뭐 지금 뭐 천만 원인데 그 집은 2천까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2천을 지금 장사하고 있는 식음업종 세입자한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2천 줄 수 있냐? 만기 때 2천 줄 수 있냐? 2천 주겠다는 업종에 있어서 나 어쩔 수 없이 말한다. 그러면 식음업종 2천 못 버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만기 지나서 딥라인을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사비 권리금 얼마를 받게 되고 예. 식음업종과 판매업종 딱 이해하니까 바로 와닿네요. 예. 그래서 그 원리를 가지고 보시면 이제 뜨는 상권이다. 그러니까 뜨는 상권을 투자하기 어려운 게 네. 뜨는 상권이다. 초기에 가면 경리단길 로드병 갖다 대볼까요? 제가 봐도 경리단에 뭐 판매점이 들어가기는 어렵죠. 어렵죠.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네요. 그거는. 이렇게 생긴 내용입니다. 이게 그 옛날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럼 이때 사야 된다는 말인데 이때 살 수 있겠어요. 손 떨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을 예. 못할 테니까. 그 좀 요때쯤 가야 살 거 아니에요. 예. 요때쯤 가격이 올라야지 이제. 별로 올라갈 룸은 별로 없고. 예. 그 저는 땡땡길 투자, 땡땡길 상권 뜨는 거 투자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네. 예. 그나마 이제 좀 요런 것들 중에서도 좀 알아채기가 좋은 것들 중에는 뭐랄까 그 주변 배우 수요가 늘어난다든지 인구가 는다든지. 네. 그리고 뭐 경관이 좋아진다든지 뭐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하천 정비 사업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경매 사례인데 한 개 이야기 한번 해보자면 택지지구 요 하나 들어오고 요 하나 더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여기 하천이 이렇게 저러러 있죠. 네. 그죠? 요 여기가 옛날 경매가 나온 게 하나 있었거든요. 요 공장. 요 공장이 경매 나왔는데 아 이거는 할만하겠다. 용도 지역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자연 녹지 지역이거든요. 자연 녹지 지역인데 자연 녹지 지역이면 음식점 같은 것도 허가가 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요쪽에 하천 하나 있고 요쪽 하천이 있는데 이때 입찰할 때는 요쪽 하천을 정비를 안 했었어요. 네네네. 여기 완전히 이렇게 보면 그죠? 네. 꾸중물 철철 넘치는 하천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요렇게 정비를 좀 했죠. 네. 그걸 저 뒤에 택지지구 들어오죠. 다시 볼게요. 네. 이때도 있네. 아닌데 없었는데. 아무튼 저 택지지구 더 들어오거든요. 항남 이지구가. 네. 그러면서 항남 이지구에서 여기는 하천이 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재원으로 하천 정비했죠. 그럼 여기 이제 정비를 더 해 나가면 여기도 하지 않겠냐, 길게 내다봐서. 지금은 계획은 없어요. 네. 지금은 여기 정비 계획이 없는데 여기도 길게 내다보면 한다면 그럼 여기는 지금 현 당장은 창고 공장으로 임대를 하면 되잖아요. 수요 많아요. 신도시 들어오고 이러면. 평당 임대료 2만 원 이상 임대료가 나가거든요. 네, 네. 그 임대하면서 이제 버티기로 네. 하고 있다가 네. 저 뒤에 신도시가 들어오고 또 길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향남이 역 지하철이 서해안 복선 전체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요렇게를 역세권 복합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요런 데도 조금씩 더 인구 늘지 않냐. 그럼 약간 길목을 선점하는 방식으로 예, 해도 되겠다 본 데죠. 그래서 배우 인구가 늘고 네. 예, 하천 정비를 하고 그런 데는 이제 미리 가서 사놓고 한다. 아, 그건 가능하죠. 그렇죠. 우리 하천 바로 앞에도 모텔이 있을 수 있군요. 예, 용도 지역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예. 이 지금 자연 녹지 지역 같거든요. 네. 자연 녹지 지역은 좀 약간 허업을 판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숙박업소 허가 납니다. 아, 예. 상업 지역 반짝반짝한 데도 어차피 술 먹고 노는 데니까 허가 나고, 네. 주거 지역 근처라든지 이런 데는 허가가 안 나고, 예, 이렇죠. 자. 야, 여기 뷰 좋겠네. 딱 내다보면. 네,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층 건물이다, 그죠? 자연 녹지 지역이. 자, 그럼 이 영상 보고 상가 투자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예. 아무래도 상가 투자에서도 뭐 어려운 물건도 있고 쉬운 물건도 있고 좀 난이도가 나뉠 것 같은데 예. 예.
어떤 물건부터 좀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이 초급자들. 일단 초급자들이 네네. 자꾸 어디를 가냐면 네네. 상업 지역으로 가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상권의 성격을 이야기하자면 오피스 상권 있고, 네. 그다음에 강남역처럼 막 이 유흥가 많고 이런 번화한 상권 있고, 그다음에 네. 주거지 상권 있고, 네. 그다음에 뭐 테마 상권 뭐 이렇게 있다고 나누자면 저는 주거 상권에서 투자하시라. 주거 상권은 주동선 잡기도 비교적 쉽고, 안쪽 아까 주거 배우가 5만 정도의 대로변이면 평당 임대료 20만 원 좀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공식을 가지고 주거 상권에서 상가를 사시라. 주거가 확실히 부동산 가격이 싸요. 그 다음에 오피스 상권 들어갈 때는 굉장히 주의하시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피스가 제일 어려운가요? 예. 오피스 지역은 일단 부동산 자체 오피스 지역이 어디예요? 서울로 치면. 종로, 을지로. 네. 그 다음에 여의도. 네. 그 다음에 뭐 역삼동? 삼성동, 삼성동 테란노 쪽. 예. 딱 봐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예. 부동산 가격도 비싼데 거긴 또, 주 5일 상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주말 되면 조용하죠. 장사가 엄청 더럽다니까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가 비싼 만큼의 임차로 받기가 전혀 아니에요. 상가는 여기가 상권이 이래 좋다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선릉역에 바르다 김선생이라는 매장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럼 김밥집이니까 임차로 지금 여러 개 한계가 있겠죠. 네. 그래서 메인 자리에 못 들어가 좀 구청으로 들어갔어요. 네. 근데 거기 매출이 좋냐? 주 5일 상권이니까 이제 거기 매출이 좀 부진했죠.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전체 매출에 비해서 좀 선릉역 이름에 비하면 부진했죠. 결국 문 닫았거든요. 그 자리가. 근데 그런 데 가지 말고 차라리 이제 주거 상권에 바르다 김선생 들어가는데 보면 한 5천 세대 상권 들어간다. 네. 그 월 매출 한 5천 나온단 말이에요. 네. 아유, 그런 데 좋죠. 주거지 상권이 또 주동선도 파악하기 쉽고. 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싸기 때문에 네. 다시 알겠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오피스 상권 임대료 이렇게 비싸고 주거 상권 이렇게 싸다. 그래서 오피스를 더 나쁘다 하면 어쩌냐? 아니라니까요. 임대료는 오피스가 비싸고 주거는 싼데 매매가는 이렇게 차이 난다니까요. 그 매매가 대비는 수익률이 주거 상권이 낮고 주거 상권이 크게 실패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상가 투자도 아까 말씀한 거 들어보니까 대출을 네.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상가 투자는 대출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랑 그다음에 예. 대출을 사실 잘하는 게 부동산에서는 굉장히 레버리지를 크게 당겨야지 예. 안전하게만 당연히 당긴다면 예. 중요한 거잖아요. 예. 대출을 좀 잘 당길 수 있는 관련 팁이 있다면 경매가 제일 좋죠. 경매로 사면은 네. 낙찰가에 상가다 최소 80%는 해줍니다. 어지간하면. 아, 경매로 사면 80%? 그냥 네. 사면요? 그냥 사면은 이제 매매 유형에 따라 좀 다른데 네. 아까 제 국민은행 같은 경우가 42억 8천에 샀거든요. 근데 대출을 얼마 받았다? 26억인가? 하여튼 네. 본인 돈은 한 50% 정도 들어간 예, 거네요. 예. 요즘에 뭐 일반 매매로 산다 하면 상가 한 50%. 50%? 예. 왔다 갔다 하거나. 예. 그러면 경매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네요. 예. 근데 또 경매는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또 경매 또 할 줄 알아야 되지만 그쵸, 그쵸. 여러 가지를 또 스스로 네. 중개인 도움 없이 네. 또 뭐 파악해야 될 것들이 많죠. 네. 네. 근데 경매가 훨씬 유리합니다. 아까 그 사당동의 사우나 건물 네. 그거 한 감정가 한 50억 했나 그랬을 거예요. 감정가 50억. 예, 40매당 했을 겁니다. 네, 40매당. 그걸 33억에 낙찰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싸게 샀고 은행에서 볼 때는 감정가 40매덕짜리인데 33억에 받았으니까. 네. 30억 대출 해줘도 은행 입장에서는 감정가가 이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나오죠. 대출이 실제 30억 나왔네? 예. 3억으로 샀네요? 뭐 이럴 테면 그렇죠. 3억이 물론 부대 비용들 뭐 취득세 등 됐지만 예. 초기 투자금 3억 들었습니다. 아. 그분이 그거 말고도 제 수업 들으면서 뭐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도 한 개 하고 있고 이런데 예. 한 달에 월세가 3천만 원 아. 예. 숨만 쉬면 숨만 쉬면 부럽다. 부럽죠. 예. 아니 딴 것보다 예.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가 있다는 게 아 예. 아 드라이브스루 없어요? 네. 아, 부끄럽네. 특히나 이 스타벅스가 예. 건물에 들어오면 예. 그 건물 가치가 그렇게 다 오른다면서요. 그래서 다들 오히려 건물주들이 막 스타벅스를 유치하고 싶어 한다면서요. 그러기도 한데 또 스타벅스가 임차료 지급 여력이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스타벅스 얘기 여기까지.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상가 투자 내가 하려고 하면 네. 이 물건은 네. 어디가 확인하는 거예요?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하거나 아니면 그 근처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마포구 공덕동에 뭐 마레프 살 거면 마레프 근처에 가면 부동산 쑥 있으니까 네. 하면 되는 거 알 것 같은데. 일단 지도로 네. 찍는 연습이 돼야 돼요. 지도로요? 예, 지도로 유망 지역을 네. 유망 입지를 골라내는 연습이 돼야 그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모란역 이런 데 이야기해 볼게요. 네. 모란역은 지역이 호재가 하나 있죠. 모란역은 수서에서 광주로 가는 그 고속철도가 모란역 들렀다 갑니다. 네네. 거기다가 요 안쪽 뒤가 여기 재개발 구역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재개발 구역에 초,
중, 고를 끼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집값 수준에서 여기가 재개발 잘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지역의 호재도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봤는데,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매물 나온 게 요게 매물이 나오더라고요. 요 자리가. 네. 그러면 이 안쪽 주거지가 재개발을 하면 뭐 출구는 기반시설 확충 계획 뭐 이런 거에 따라서는 여기로 차량 출구는 못 낼 거예요. 일로 낼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보행자는 지하철 타러 오려면 11번 출구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럼 요 꼭지를 지나서 요렇게 가게 될 게 아니에요. 네. 144m.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가게 되면 177m. 그러면 아무래도 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좀 더 많겠다. 그죠? 네. 그럼 대로변 상가는 비싸잖아요. 그럼 이런 거 괜찮나요? 괜찮죠. 그래서 안쪽에 재개발될 거 한다면 무조건 보행자 도로로 나올 거예요. 네. 그럼 첫 번째 자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 괜찮냐? 괜찮고 이런 것들 찍는 연습이 돼야지 매물이 보이죠. 그래서 부동산에 나온 매물 쭉 찾아다니면서 하면 뭔가 많이 보지만 실력이 안 되고 안 늘고 투자가 잘 안 늘어요. 네. 그래서 지역의 그 호재를 감안해서 그다음에 이제 포인트를 콕콕 찍어서 네. 그 포인트를 놓고 부동산에다가 요 자리 매매 나오면 연락 주세요. 아 이러면 좋죠. 그렇게 해보면 아주 좋죠. 그죠? 네. 모란역은 먹자 상권이 세잖아요. 더 세지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 고속철도 네. 하나 들어오고 이래 되면 요 주변에 이제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도 업무로 많이 바뀌고 이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질문 드려야 되겠네. 서울 경기에서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조금 뭐 올해나 내년 좀 주목하고 관심있게 보고 계시는 상권은 어느 지역일까요? 일단 그걸 찍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입지 분석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내가 산다면 해야 되는데. 아니 뭐 다 사실 수 없으니까요. 네, 뭐. 서울에 하나 경기에 하나만 딱 잡아주신다면. 그럼 이제 제가 강의 때 신논현역 주변에 꼬마빌딩은 신논현역이 좋다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몇 년 전에. 왜 그랬냐면 업무 시설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신논현역이 옛날 로드뷰로 보자면 지하철이 없던 데잖아요, 여기가. 그죠? 지금은 신논현역이 있지만 그 옛날에는 여기가 9호선도 없던 데거든요. 요게 지금 9호선 공사하고 있던 데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어디 여기가 신논현역이 그 어디냐면 저 그때 강남역과 네. 논현역의 정중앙이었거든요. 네. 교보문고 사거리잖아요. 예. 강남. 그랬던 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9호선이 하나 개통하고, 9호선이 개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분당선이 연이어 개통하잖아요. 또 네. 뒤로 들어가면 아직까지 주택가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신분당선까지 개통하게 되면은 그 저런 것들이 점점점 더 뒤로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고, 업무 시설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요 주변에 사면 좋다라고 했고, 이거는 요 물건은 제가 네이버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제가 살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저는 일단 1번 출구 1분 거리에 건물을 사야 될 이유가 좀 있어요. 제가 강남역 1번 출구 1분 거리여가지고, 다른 역으로 가도 1번 출구 1분 거리를 살려고 했는데, 요 딱 요게 나온 거예요. 이 가해장고. 네, 네, 네. 요게 그때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제 법인으로 살려고 했던 건물이거든요, 요게. 네. 요 건물? 요 건물. 예. 근데 못 샀죠. 이때 그때 평당 1억이었거든요. 근데 못 산 이유가 제 법인이 설립하고 5년이 지나가지고 대출 잘 나오고 이래서 이제 대출 쫙 땡겨서 살려고 했는데, 법인 설립한 지는 5년이 지났는데 과밀 억제권역에 들어온 지 5년 안 됐다고, 강남으로 들어온 지가. 그래가지고 아직은 취득세가 중과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 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가격이 얼마나 바뀌었나 갔더니 평당 2억에 다시 나왔대요. 신논현 개통할 때쯤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업무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이 몰린 거죠. 네네. 보이지 않겠지만.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서울이 이렇게 될 만한 동네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 어디 있겠어요? 쫙 보면은 요 안에 있는데, 예. 어느 지역을 띄운다기보다는 네. 길게 보면은 서울시에서 뭐 양재 요 주변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좀 긴 템포로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요 주변에 보면 이제 요런 다 개발해서 이 업무 지구로 개발하겠다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 많거든요. 그럼 요쪽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좀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양재 꽃시장이라든지 네네. 이런 거 다 개발하잖아요. 네.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업무시설 수요가 많아질 때가 네. 생기죠, 그죠? 양재 쪽. 예. 그러나 저는 양재보다는 청량리가 훨씬 더 유망하다고 봅니다. 내 거가 있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아까 청량리가 그 은행 자리 있던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아, 네. 그렇죠. 자, 그럼 서울 하나 봤으면 경기 쪽은요?
경기 서울도 너무 비쌀 수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수원역 주변도 꽤 괜찮습니다. 네. 수원역은 제 건 없고 저로 인해서 투자한 사례는 대단히 많은데 수원역은 땅도 괜찮고 뭐 상가도 괜찮은 것들이 덜어 네. 있을 만한 게 이제 수원역은 지금 KTX 출발역 공사를 하고 있죠. 공사가 비교적 간단해가지고 2025년 정도면 개통할 것도 내다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GTX 신호선 호재도 하나 더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지역도 업무 시설이 되게 많이 쏠릴 건데 예전에 이제 매매하던 땅 중에 한 개가 요런 대로변의 땅들이 평당 2천만 원 하더라고요. 이 건물인지 이 건물인지 기억이 가물가물. 요거 맞을 게 평당 2천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보면 임대료 별로 안 높게 생겼죠. 네. 근데 수원역에서 되게 가깝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여기 업무 시설이 많아지면 이런 것들도 이제 대로변 괜찮은 물건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수원역은 또 이쪽에 그 집창촌 있던 데를 다 폐쇄를 하고 여기를 뭐 개발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갖고 있거든요. 대신에 수원역에서 그 도시재생 쪽은 하지 마시라고 좀 권하고 싶고 요런 쪽에서 수원역 쪽에서 뭐 상가 투자처를 찾는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뭐 복합 환선 생태라든지 네. 교통망 분석이 제 전공은 아닙니다만 저도 도시재생 쪽은 왜 하지 마요? 도시재생은 그냥 벽에 가서 기름 치고 뭐 벽에 페인트 칠하고 또 뭐야 이거 네. 저 뭐야 뭐 등이나 달고 이런 거잖아요. 별로 안 오릅니다. 도시재생은. 네. 그래서 요 주변도 지역 호재가 많죠. 네. 특히 이제 또 요 아주 인근에 재개발 재건축 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런 데들의 이제 정주 인구도 늘고 거주자들의 소득 수준도 많이 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또 수원역 2차 상권 범위에 들고 또 이렇게 서쪽 서부 쪽으로도 개발을 많이 네. 앞으로도 계속 더 해나갈 거라서 그래서 뭐 경기권에서 산다면 수원 쪽도 괜찮고 또 뭐 서울에서 좀 더 이야기하자면 뭐 서울의 다음 영등포 준공업 지역이 될 만한 곳 네. 노를 볼 만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넓혀도 용도 지역상의 준공업 지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준공업 지역은 거의 모든 지자체가 정비 계획, 재정비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재정비 계획에 맞춰가지고 지식산업센터 들어온 데들 보면 그럼 종전의 공장에서 지산 들어오면 인구가 30배 늘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상권 좋아질 만한데 아유 좋죠. 상가 투자를 할 때 네. 상권보다 입지가 중요하지만 네. 일단은 뭐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상권을 전체로 어디가 내가 들어갈지 생각을 하고 네. 그 안에서 내가 입지를 고를 거잖아요. 네. 지금 그 어쨌든 그 입지를 볼 때 현장에 가야 될 텐데 예. 현장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주동선을 내가 미리 인터넷에서 파악하고 가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 상가를 산다면 거기 매출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매입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또 현장 갔을 때 뭐 확인해야 되는 게 있나요? 현장 앞에서 뭐 카운팅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예. 예. 일반적인 부동산 네. 보듯이 봐야죠. 뭐 예를 들어서 로드뷰로 본다 이러더라도 네. 접근성이 어떨 것인지 잘 안 보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게 뭐 보행자 입장에서 접근성이 어떨 것인지 가시성이 어떨 것인지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도 확인해야 될 것이고 또 구도심에서 상가 사다 보면 은근히 위반 건축물이 많아요. 예, 요거는 제가 살려고 했다 못 샀던 사례인데 보면 여기가 이제 북서울 꿈의 숲 있는 데인데 네. 지하철이 돌고 지역이 밑에 있잖아요. 네. 근데 지하철 여기로 개통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쪽에 어마어마한 주거지의 동선이 지하철 쪽으로 가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 요 주변에 한가 상가 하나 사놓으면 좋겠다. 특히 지하철 출구가 이쪽으로 생깁니다. 이쪽으로 요렇게. 요렇게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북서울 꿈의 숲 쪽으로 생기는데 이렇게 지하철 출구가 생기면 이 안쪽 주거지 사람들이 지하철 타러 가는 동선이 뭐 어느 길로 나오든지가 나오면 요렇게 건너가겠죠. 네. 그다음에 요렇게 건너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지역은 지하철 개통에도 크게 좋아지지 않는 자리가 요런 데 자리들이죠. 동선이 안 나오죠. 네. 얼핏 보면은 지하철 출구 바로 앞에 대로변 자리인데 지하철이 그래서 요 삼거리에 공사하고 있네요. 요쯤에 생기거든요.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데 좋아질 것 같은데 저쪽 주거지 사람들이 요행남부도 건너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쪽 주동선이 안 나오거든요. 나는 요 자리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여기서 요 사이 상가 사야지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요게 매매가 되어버려서 못 샀거든요. 네. 평당 3천에 나왔었는데 평당 3천이면 괜찮죠. 보면 요 자리인데 꽃집 1, 2, 3층이죠. 그럼 저는 그때 생각에 이 상가를 사서 1, 2, 3층을 다 임대를 주고 있으면 평당 3천이다. 그럼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 개통하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는 여기가 재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재개발 완료되는 거 보아가면서 적당한 신기에 상가금을 지어놓으면 꽤 괜찮겠네 라고 네. 봤는데 위에 두 개가 위반 건축물인 거예요. 아이고야 나 이렇게 뻔뜻한 건물인데 위반 건축물이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거 뭐냐, 대장상에 위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뭐냐, 이런 것들은 주위에서 또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면 남의 건물에 넘어가 있거나 이런 것들도 많아요. 네. 예, 그래서 요거 딱 낙찰 받고 요렇게. 이분은 멸시라고 다시 올리신 거예요? 예, 이제 새로 지은 거죠, 이분은. 어쨌든 멸시라고 지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긴 한데. 이제 요거 이제 이렇게 멸시를 했죠. 위반 건물을 이제 그대로 운영할 시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멸시를 할 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근데 구도심에서는 이런 게 정말 많아요. 자, 주의해야 될 관계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요런 상가 건물이 있다. 그러면 요까지 상가가 들어서 있는 걸 보이잖아요. 옛날 로드뷰를 2008년 걸로 보더라도 요 미니스토리 있고 요까지가 상가죠. 그렇죠. 그 1층 상가 뭐 이렇게 크게 코너 자리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유심히 보시면 이 땅이 요만큼이 자기 땅이 요만큼 708-39 코너 제일 좋은 입지는 국유지란 말이에요. 네. 그럼 달아난 게 불법이냐? 불법 맞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럼 지자체에서 이걸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지 않죠. 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이제 이게 일반재산이 아니면 행정재산이 아니면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는데 옛날 말로 일반재산이 잡종재산 이렇게 불렀어요. 잡종재산이란 말은 매각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요 땅을 내가 매입을 하면 매입을 할 때 이 코너 저 좋은 땅을 이 사람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럼 좋은 금액에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땅 주인 동의 받아와서 사야 될 수도 있고 네. 자세히 보면 동의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이 땅. 왜냐하면 요 땅하고 접한 건 요 지금 보시는 요 밑에 네. 땅하고 접한 건 요 위에 땅밖에 없죠. 그쵸. 155에 6은 접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럼 이 사람 동의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이거 매수도 가능해 보입니다. 요쪽에 네. 협의 매수가. 그러면 이제 코너 딱 번듯한 땅이 되잖아요. 그 위반 건축물은 이제 위반 건축물대로 가더라도 나중에 제대로 개발할 때는 이게 좋죠. 왜냐하면 이 자리가 저 멀리까지 내다보자면 여기 아파트 이렇게 지금은 다 들어왔구나. 아, 그때 당시로서는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있는 데였거든요. 아, 지금 다 들어왔네요. 예. 요런 것들까지 살펴야 네. 되겠죠. 예. 야, 거의 저희 두 시간 동안 상가 투자 하나를 가지고 이제 대표님께 얘기 나눴는데, 예. 제가 원래 사실 토지 투자도 준비를 했는데, 토지 투자는 다음 시간에 준비하도록 예. 하고, 오늘 이제 상가 투자에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상가 투자 시 가장 중요한 것과 좀 주의사항 한 가지만 시청자분들에게 딱 집어주신다면,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 좀 했으면 뭐라 할까? 정말 예전에 상가 강의할 때 네. 어느 회원님이 그분이 되게 고위직 공무원이 있고 그 노후 대비로 상가를 샀는데 1강 딱 듣더니 아 내가 뭐 잘못 산 줄 알겠다. 그분은 이제 상가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상가 투자 책 보면 뭐 한 줄짜리 명제들 되게 많았잖아요. 뭐 최근길 상권이 좋고 뭐 이런 말. 그거에 맞춰서 상가를 샀는데 너무 안 좋았던 거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주변 안쪽 배우 수요가 대단히 작았던 거거든요. 막상 뭐 제가 학원하는 사람이고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하시라 이런 이야기 하면 좀 재수업 들으라는 말밖에 안 돼서 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강의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어떻게 조금만 공부해보면 이거 구리 다 하는 걸 알 건데 어떻게 이런 걸 그렇게 겁없이 했을까.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안타깝죠. 그래서 막상 공부를 해보시면 아 내가 정말 네. 오늘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감으로 했다가는 예. 네. 큰일 납니다. 내 수업이 아니더라도 누구 수업이든 예. 책이든 좀 많이 공부하고 예. 상가 투자. 왜냐하면 뭐 작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럼요. 그리고 상가는 잘못 사면은 관리비까지 물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자에 관리비. 그거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기왕이면 상가 강의 들을 거면 누구 강의 들으라 이런 말은 못 하겠는데 유통회사에서 점포개발 오래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남역 쪽에. 네네네. 뭐. 옥탑방 보보스라고. 네, 참고하시고. 자, 마지막에 요즘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어요. 예. 전에 이제 한국 미니스토어 편의점 점포개발본부 이제 근무하셨고, 삼성테스 예. 콤플러스 점포건설 부문 근무하셨고, GS 리테일 편의점 사업부 점포개발부문, 유메포 카페 사업부 점포개발부 근무에서도 이제 잠깐 근무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이렇게 직장생활 하시면서 이런 점포개발, 지금 하는 일과는 사실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일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일을 하셨던 전국에 있는 많은 직장인분들이 다 회사를 그만두고 본인의 일을 시작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왜 회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본인의 투자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 그렇게 본인의 투자, 회사의 투자가 아닌 본인의 투자로 바뀌면서 어떤 것들을 얻었고 뭐가 좋아졌다고 보세요? 우선 저는 직장 다니면서 네. 제 돈이 없으니까 회사 월급만 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재테크 공부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쉬운 일은 아니죠. 회사 일과 병행해서 그렇죠. 재테크를 공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근데 또 제가 아주 운 좋게도 네. 대학 다닐 때 과외해가지고 청약저축을 늘어난 게 있었는데 네. 그게 29살 때 아파트를 당첨받게 됐어요. 아...
목돈이 생겼죠. 아이고, 목돈이 생겼죠. 근데 그때 제 사당동 지하방 살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방도 안 넓히고 거기 계속 살면서 그 돈을 계속 굴렸어요. 그때부터 경매하고 땅 투자, 네. 상가 투자 했었거든요. 그때 주택 경기 안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주택을 조금 하다가 뒷수요가 한계가 있겠다. 어렵더라도 토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경매 공부를 해야 되겠다 했죠. 그래서 사실 토지 공부는, 경매 공부는 2003년부터 했더라고요. 이제 책 사본 게. 토지 공부는 2004년부터 했었고. 네. 그러다가 그게 원래는 회사 업무를 위해서 공부했던 거예요. 권리 분석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죠. 경매한 거고. 그래, 부동산 법제를 했으니까. 네. 토지 공부를 한 거고 이래 된 건데,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절약을 하고 저축을 하고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재원으로 투자로 연결하지 않으면 마치 한 개 바퀴만 열심히 굴리는 자전거 같아요. 위태위태하고 한계가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앞바퀴가 직장 생활이면 뒷바퀴가 투자였는데, 네. 뒷바퀴가 훨씬 작았죠. 훨씬 작았는데 앞바퀴가 구르는 것보다 뒷바퀴가 구르는 게 더 크고 점점점 속도가 붙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앞바퀴 없어도 되겠다. 네. 이제 내 앞바퀴 없어도 되겠다. 앞바퀴를 끼워 넣었죠. 뒷바퀴에 투자는 여전히 하고 있고요. 앞바퀴는 이제 학원 강의나 이런 쪽 사업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점포 개발을 하고 있는 많은 직장에 계시는 선후배님들한테 전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회사 나오지 말고 계속 다니시라. 나오면 경쟁자 되니까. 선후배 여러분들 나오면 찬바람 붑니다. 나오지 마시고 회사 꼭 붙어 계십시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그분들도 이제 그, 예. 경험과 역량을 살려서 본인이 좀 투자를 하면 좋겠다 생각하시겠네요. 경쟁자는 생기겠지만. 예, 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저 한편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직장을 다니든, 제가 어제 술을 한잔 했는데, 그 우리 회원님들하고 술 한잔 했는데, 정말 스펙 좋고, 뭐랄까요? 뭐 의사, 변호사. 예, 뭐 서울대, 우리 수강생 중에 김앤장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엄청 큰 청담동의 치과 병원 원장님도 계시고, 저렇게 어마어마한 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꼴랑 그 회사 한 개 다니면서 어깨 뽕 들어가가지고, 자기 개발 안 하고 투자 안 하고 그냥 나는 회사에 올인한다. 난 입을 찢는 회사에 올인한다가 아니라 나는 회사 다니기도 벅차다. 이런 말이잖아요. 맞잖아요. 나는 회사 올인한다. 그럼 회사 다니면서 재테크 공부하는 사람 올인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회사 다닐 때 우수상사 세 번 받았어요. 그 김종률이 회사 다니면서 딴짓 많이 한다는, 아, 딴짓 한다고 그래. 딴짓 한다고. 그 딴짓 하는 내보다 실적 나쁜 니는 뭐냐고 내가 대놓고 이야기했죠. 선배 그러더라고. 선배가, 아씨, 김종률 대리는 뭐 어쩌고저쩌고 한데, 에라씨. 딴짓 하는 내보다 실적 안 좋은 니는 얼마나 딴짓 많이 하냐고 내가. 대놓고 그래 버렸거든요. 부끄럽지도 않냐고 내가. 네. 근데 나는 회사 생활 때문에 그거 할 공부할 준비 안 된, 시간 안 된다. 나는 개핑계라, 말 같지 않은 핑계라 생각합니다.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처음에 마중물을 만드는 게 어렵고요. 그쵸. 투자가 몸에 익으면 엄청 쉽거든요. 근데 그까지 가기가 어렵죠. 예, 그게 어렵죠. 그래서 자꾸 중도 포기하는데, 그 뭐 유튜브 보거나 뭐 또 강의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뭐 3개월, 두 달 배우면 뭐 귀신처럼 잘 될 것처럼 말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1년 이상 바짝 공부해줘야 됩니다. 예, 1년 이상 바짝 공부해줘야 됩니다. 김종률의 수업, 뭐 7주 수업 들으면 상가 투자 잘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해요. 그 정도 들으면 나쁜 거는 걸러내는 거 할 수 있지만, 투자 잘하려면 그 베이스를 가지고 계속 더 자기 연습을 하고 경험도 하고. 예. 해줘야죠. 그래야 일정 궤도에 실리고 그러고, 그때부터는 되게 좋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직장인들도 투자나 재테크 공부를 반드시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후배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2030 세대 분들을 위한 뭐 투자 조언 한마디만 좀 더 해주신다면? 일단 가난하다. 여기 김 작가님도 그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던 분이시지만, 뭐 저 역시도 뭐 부산에 뭐 철거민 동네 출신이라서, 예. 저는 또 아버지도 장애인이고, 예. 뭐 별로 뭐 자라는 동안에 환경이 좋지, 경제적으로는 좋지 않았죠. 근데 노력을 해보면 다 되는데, 2030 분들이 급해요. 그 급한 배경이,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두 가지를 좀 명심하면 좋겠다. 하면 무조건 다 되는데,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 다시 이만큼 성공할 수도 있고, 요만큼 성공할 수도 있고, 또는 이 기간에 성공할 수도 있고, 더 긴 기간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한 만큼은 계속 꾸준히 올라가요. 계속 꾸준히 올라가다 보면 어느 시점 딱 지나 확 늘단 말이에요. 실력도 늘고, 성과도 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투자금이 불고, 이래 되는데, 그 변곡점이 오기까지를 잘 버티시고, 한 3년은 가야 될 거다. 그거 봅니다.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모델 삼지 마세요. 네네. 저도 제 인생의 멘토 선생님이 계신데 정말 그분을 뵙고 느낀 점이 아 나는 저렇게 못 살겠구나. 난 저분만큼 못 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전교 1등을 모델 삼으면 전교 1등처럼 공부해야 돼요. 근데 우리 같은 의지부하게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은 지방대 출신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상위 5%쯤 되는 네네. 사람들 반등수로 치면 5% 10%나 되는 애들을 네네. 모델 삼아서 네네. 내가 중위권이다. 그럼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너무 1등 따라가려고 그러면 하다가 지쳐가지고 아 나는 성공 못하겠고 그냥 여기에 만족해야 되구나 하고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노력한 만큼 반드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뒤따라옵니다. 네. 근데 그 얼치기 강사들이 하는 말처럼 뭐 한 달 하면 된다. 두 달 하면 죽어도 안 돼요. 죽어도 안 돼. 그러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 왜 있어. 한 3년 잡아야 됩니다. 3년 바짝 잡고 네. 하면 그러면 아 뭔가 확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 3년이 3번 구르면 9년이네요. 9년 정도 잡으면 2030이다. 40대 초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면은 경제적으로 펼 수 있어요. 예.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냥 회사 생활을 하면서 뛰는 건 힘들지만 남보다 빨리 걷는 건 평생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회사 생활 9시간 빡세게 하고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공부하고 네. 답사 다녀주고 예, 그러면 되죠. 저는 퇴사할 그 해에 우수사원상 받았었는데 그 해도 여름휴가 못 갔어요. 저는 여름휴가를 간 해가 몇 번 안 돼요. 거의 다 여름휴가 안 갔거든요. 그 정도는 해줘야죠. 여름휴가 안 가고 그 뭐 했냐. 물건 뭐 답사 다니고 평일에 경매 입찰하러 다니고 낙찰 바둥 해결하러 다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연차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썼는데 여름휴가를 못 갔거든요. 그 여름휴가 못 가는 정도는 희생을 해야죠. 잠시 선생들한테 잠시 배운다고 아유 안 됩니다. 예, 막 조급하게 예, 부자 되려 하지 마시고 네. 9년 잡고 네. 하시면. 예. 그럼 대표님의 마지막 멘트는 대표님도 이제 경제적 환경이 뭐 남들처럼 좋았던 게 아니라 안 좋은 예. 환경에서 이렇게 올라왔던 거고 그리고 예. 대표님도 직장 생활을 안 해봤던 게 아니라 직장 네.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그리고 그 직장 생활에서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그렇게 자기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대표님이 있어서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쓴소리 같은 멘트를 좀 해주지 예. 않았을까? 일단 뭐 가짜 멘토도 있잖아요. 네네. 뭐 아, 나는 세상에 제일 싫은 말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그거는 돌잔치 애기들한테 하는 소리지. 무슨 자기 인생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그렇죠. 사실 뭐 몇 년 전만 해도 힐링 열풍이 분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과연 그 힐링으로 워라벨 해라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저희 상가 투자였고요. 또 예. 다음 달에는 이제 김 대표님 모시고 토지 투자. 알겠습니다. 토지 투자 뭐 맛보기로 뭐 3초짜리 아, 이야기 있을까요? 토지. 네. 토지 투자 왜 해야 되는지? 토지 투자다. 왜 해야 되는지 말고요. 어떻게 하는지 조금만 하자면 네. 호재가 있는 지역에 땅을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호재가 발표났다. 그럼 남들이 모를 때 사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투자 완전히 많이 망쳐요. 전부 아, 네. 많이 망칩니다. 네. 그 망친 이유 알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이제 오늘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또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투자에 대한 편견을 확 깨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네. 오늘 만난 손님은 김종유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